안녕하세요.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.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정책 상품들 중 5년간 납부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콘텐츠 기억나시나요? 그 청년 도약 계좌가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따라서 이번엔 상품에 가입하기 전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가장 중요한 은행별 금리 비교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준비해봤고요.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내용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혹시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청년 도약 계좌에 꼭 알아야 할 사항,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 유형의 상품인 만큼 출시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. 지난 14일 드디어 그 금리가 정확하게 확정되어 발표가 났는데요. 이전 발표 내용대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. 말이 많았던 기본금리는 우선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 이렇게 5대 은행 기준 4.5%로 확정이 됐고요. 총 급여 2,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매년 0.5%씩 소득 5대 금리를 받게 됩니다. 다만 소득 5대 금리의 경우 매년 심사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5대 금리는 지원받지 못합니다. 물론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은행별 조건에 따라 추가 5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. 5대 은행 기준으로 통상 1% 정도 되며 해당 은행 급여 이체, 카드 실적, 마케팅 동의 등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연소득이 2,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추가 5대 금리를 포함하여 약 5%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을 한 번 더 고려해봤으면 하는 분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. 먼저 첫째로 1년이 넘는 예적금 만기를 채워본 적이 없는 분들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품입니다. 그 말은즉슨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. 실제로 작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다가 현재 20%가 넘는 분들이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. 2년 만기 상품인데도 해약률이 높은데 5년 만기라면 정말 장기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환경과 상황을 잘 판단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 참고로 생애 최초 주택 마련과 같은 특별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라면 다른 혜택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만약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차라리 시중은행에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요즘엔 다양한 금융사에서 1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초단기 적금들이 많이 나오니까요.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6개월에 고금리의 초단기 적금이라고 해서 실가상금이 6% 금액이 아닌 건 아시죠? 혹시나 적금금리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. 한번 참고해보세요. 다음으로는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입니다. 청도계의 경우 사업 목적이 유사한 상품들과 중복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.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해지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해지를 하시는 건 절대로 비추천입니다.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또한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 매달 시행될 계획이기에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되지 않지만 만기 후 순차가입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내년 초반기가 되면 만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기까지 납입하신 후 혜택을 모두 받으신 후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내용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가입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특히나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이시라면 더더욱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청년 도약 계좌의 추가금 지급 구조에 대해 조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청년 도약 계좌는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납입했을 때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금액 비율에 대한 정부의 기여금,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세 가지 혜택을 통해 타 예적금 상품보다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6천만 원 이상의 경우 이러한 기여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와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. 물론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금리가 낮아도 비과세 혜택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.
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표된 금리를 참고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금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.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가입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모두 합리적인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.